최대신쿡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노우분 디저트를 할 건데 여러분 녹차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오레오 좋아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녹차와 오레오를 합쳐가지고 오레오 녹차 타르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노우분으로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오레오와 녹차의 조합이라니. 노우분 오레오 녹차 타르트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레오, 마가레트, 녹인 버터, 녹차 레진, 버터, 생크림, 화이트 초코. 오레오는 크림하고 쿠키를 분리해줄 거예요. 이렇게 크림하고 쿠키하고 분리를 해줬어요. 쿠키는 이제 비닐이나 비닐팩 있잖아요.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터지지 않게 조심히 가루를 내주세요. 이렇게 곱게 오레오 가루를 내줬고요. 마가레트도 비닐봉지에 넣고 굳게 해주세요. 보통 다이제나 아니면 그냥 오레오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마가레트랑 섞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마가레트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가루가 다 됐고요. 볼에 오레오 가루와 마가레트 가루, 녹인 버터 넣고 잘 섞어주세요. 네, 이렇게 눌렀을 때 한 덩이가 될 정도로 반죽을 해주세요. 타르트팬은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도착해보니까 이렇게 높은 틀이더라고요. 낮은 것보다는 저는 뭐 높은 게 좋으니까. 타르트팬에 이제 타르트지를 만들어줄 거예요. 얇으면은 또 구멍이 나고 그러는데 또 두꺼우면 또 얘가 맛이 없어요. 원래 타르트지는 맛이 없거든요. 근데 오레오랑 마가레트로 해가지고 이 타르트지는 두꺼워도 좀 맛있을 것 같아요. 작은 것까지 크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저는 큰 걸로 하나 해야겠어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펴 발랐습니다. 냉동실에서 30분간 둘게요. 먼저 냄비에 생크림을 부어주고 약불에서 끓여주세요.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초콜릿도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주세요. 아까 남겨놓던 오레오 크림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넣어주시고 거의 다 녹으면은 버터, 그 다음 녹차 가루나 녹차 레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녹차 가나슈를 만들어줬고요. 붙여놨던 타르트지에 이제 녹차 가나슈를 부어줄게요. 냉장실에서 2시간 정도 충분히 굳혀줄게요. 남은 오레오는 이제 위에 데코로 올릴 건데 이렇게 칼로 예쁘게 잘라주세요. 푹 자고 일어났더니 완벽하게 얘네들이 굳었습니다. 타르트가 나왔어. 짠! 밑에 판까지 제거를 했습니다. 짠짜잔. 오레오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레오레 타르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좀 전에 뭐지? 해줬던 잘라줬던 오레오도 여기다가 잘
지식 시간이죠. 와 근데 진짜 안에 필링이 너무 꾸덕해요. 대박이다. 아 근데 이거 타르트지가 엄청 맛있는데요? 타르트지 자체가? 진짜 아니요 타르트지하고 필링하고 위에 오레오 쿠키하고 너무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오레오 쿠키가 바삭바삭 거리는데 필링이 약간 꾸덕하면서 혀를 감싸는 듯한? 그리고 타르트지가 약간 부드러우면서 바삭함이 세 가지 조화가 진짜 잘 어울려요. 저는 녹차 레진을 이용했는데 녹차 가루 있으신 분들은 가루 이용해도 좋아요. 레진을 이용하면은 약간 더 달달한 녹차 맛이 나고 가루를 이용하면은 약간 좀 씁쓸한 녹차 맛이 날 거예요. 씁쓸한 녹차 맛이 좋다고 하면은 녹차 가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노우븐 녹차 오레오 이 세 가지를 합친 노우븐 오레오 녹차 타르트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